장덕궁의 후원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음새도 없이 통도를 깎아 만든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의 위에는 불로문이라는 글씨만 하나 새겨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덕궁의 이 문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에 걸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불로문의 진실. 온라인 서점에서 불로문의 진실을 검색 후 만나보세요. 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해동성국 발해의 제도와 문화. 698년부터 926년까지 220여 년간 번성을 누린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당나라와 신라, 바다 건너 외와 교류하며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당나라 신라와는 무왕 시기에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문왕 때에 와서는 당의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이는 한편 신라 도를 통해 신라와도 교역을 했죠. 발해 문왕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을 삼성육부의 조직으로 정비하고 지방은 오경 15부 62주로 재편했단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차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것이었지. 발해의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전체적인 국정을 총괄해 나갔단다. 정당성의 아래에는 다시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었는데 좌사정에서는 충부, 인부, 의부를, 우사정에서는 지부, 예부, 신부를 다스렸지. 이외에도 발해의 중앙정부에는 관리의 감찰을 담당하는 중정대가 있었고 문서와 서적을 관할하는 문적원, 외교와 각종 의례를 담당하는 사빈시가 있었어요. 국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주자감도 있었죠. 남쪽의 신라와 마찬가지로 발해에서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을 중시했단다. 신라에 국학이 있었다면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던 것이지. 발해의 문왕은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세워 유교경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절대왕권을 강화해 나갔단다.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 덕에 762년 문왕 때에는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 불리던 호칭이 발해 국왕으로 승격되기도 했지. 발해에서는 또 지방의 통치 조직으로 오경 15부 62주를 두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상경, 동경, 서경, 남경, 중경의 오경을 설치했고 지방행정의 중심부에는 솔빈부, 정리부, 부여부, 천리부, 장령부, 압록부, 남해부와 같은 15부를 두었죠. 그리고 15부 아래에는 다시 주와 현을 두고 각각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어요. 이는 중앙의 권력이 수도뿐 아니라 드넓은 영토의 지방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발해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은 군사 조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단다. 발해는 12의 중앙군을 두어 왕궁과 수도를 경비했고 지방 행정 조직에서도 각각 지방관의 지휘 아래 지방군을 조직하여 국토를 방위했단다.
다섯 번의 천도를 거쳐 발해의 수도로 자리 잡은 상경 용천부에는 당의 수도인 장항성을 본떠 만든 커다랗고 고든 중앙도로인 주작대로가 있었고 다섯 개의 커다란 궁전도 있었죠. 잘 계획된 도시 상경 용천부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갔어요. 또 발해는 여러 번의 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 권력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콩, 보리, 조 등의 곡물을 거두는 조세 제도와 명주, 가죽, 배, 말, 철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는 곡물, 관공서의 건축에 백성을 동원하는 부역 제도도 발달시킬 수 있었죠. 그 세기에 이르러 안정을 찾은 발해에서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발달했단다. 발해에서는 돼지, 소, 말, 양 등을 기르고 수렵도 발달했는데 말과 모피, 녹용 등은 당과의 교육에서 주요 수출 품목이었지. 당나라에서는 산둥반도와 덩저우 일대에 발해와의 교육을 위한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정도였다는구나. 발해는 일본과도 교역하여 모피나 인삼, 불상, 자기 등의 수공예품을 수출하고 귀족들이 사용할 비단 등을 수입했단다. 발해에는 한 무덤에 여러 명을 함께 묻을 수 있는 다인 합장의 풍습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부곡, 노비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순장의 풍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족과 귀족들은 강력한 왕권 아래 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사치품들을 수입하는가 하면 유리구슬이나 옥, 금, 은으로 만든 꾸미개를 사용했고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었어요. 발해의 성터에서 발견되는 온돌 유적은 발해의 발달된 문화와 함께 고구려의 온돌 문화를 이어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완성한 선왕 때 완비된 것이었단다. 선왕 이후 11대 왕인 대이진과 12대 왕인 대건황, 13대 왕인 대현석에 이르기까지 발해는 발전을 지속했지. 고구려의 전통을 기본으로 흙무덤, 토기 등의 말갈족 문화도 계승하여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의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십자가 등을 보자면 서구의 문물도 받아들인 증거들이 존재한단다. 조선 후기의 학자 유득공이 저술한 역사서 발해고에 의해 기술되고 있는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자이면서 독립적이고 강성한 나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 때인 926년 요서 지역에서 급성장한 거란의 침략과 귀족들의 내분이 겹쳐 갑작스레 멸망하게 된 발해였지만 발해는 광활한 영토와 함께 그 어느 시기와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제도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